뇌하수체 선종의 개념과 치료. 뇌하수체의 구조와 기능. 뇌하수체는 뇌의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는 약 1cm 정도 크기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 있으며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뇌하수체는 두개골바닥의 뼈가 안장 모양을 하고 있는 터키안 속에 들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부비동의 일종인 저평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시신경이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뇌 바닥 부위의 정맥 혈관이 해면상 정맥동을 이루고 있으며 해면상 정맥동 속으로는 뇌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경동맥과 안구 운동에 관련된 동안신경, 3차신경, 외전신경 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종류. 뇌하수체 부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뇌하수체 선종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전체 뇌종양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에서 50대, 특히 20, 30대의 젊은 여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주로 뇌하수체 전역 부위에서 발생하고 대부분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입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크기에 따라 1cm 이상의 거대 선종과 1cm 미만의 미세 선종으로 구분되며 호르몬 분비 여부에 따라 기능성 종양과 비기능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에서 주로 생산되는 호르몬에는 유주분비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등이 있으며 이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유주분비나 말단 비대증, 쿠신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는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은 다른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서 시신경이나 안구운동 장애 증상을 유발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한 증상.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한 주요 증상에는 종양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증상과 종양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으로 인한 증상, 그리고 응급 증상인 뇌하수체 졸중이 있습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생기는 증상.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시신경이 눌리면서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시상하부가 손상되면서 수면장애, 식욕장애, 행동변화,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거나 뇌하수체 선종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해면상 정맥동을 침범한 종양이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복시나 안검하수, 안면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두통이나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인한 증상. 유즙자극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프로락틴이라고 불리는 유즙자극 호르몬은 모유의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유즙분비, 생리 이상이나 불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 저하나 발기부전 등이 발생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손이나 얼굴 등의 신체 말단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인증 또는 거인병을 일으킵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부신의 피질에서 생산되는 당류 코르티코이드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바꾸고 염증을 줄이는 항염작용 등을 담당하는데 뇌하수체 선종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당류 코르티코이드 생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슴과 배 위주로 살이 찌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 얼굴이 달덩이처럼 변하는 월상안, 뒷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는 들소혹변형, 멍이 잘 들고 피부가 얇아지며 여드름이 잘 생기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 푸신병을 일으킵니다. 뇌하수체 졸중, 종양 내부의 출혈이나 경색으로 인해 뇌하수체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주위 조직을 눌러 두통, 구토, 시력 소실, 안구운동 장애, 의식저하 등을 일으키는 응급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뇌영상검사를 통해 뇌하수체 졸중을 진단한 다음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뇌하수체 기능 저하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치료. 경과 관찰. 크기가 작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며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선종의 경우에는 영상검사 등을 통해 추적 관찰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일부 기능성 선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주분비 자극 호르몬을 생산하는 프로락틴종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종양의 크기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이전에는 두개골을 여는 개두술을 통해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였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코를 통해 뇌 바닥 부위의 접형동을 경유하는 현미경화 경접형동 접근법과 내시경화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경접형동 접근법은 80에서 90% 이상의 수술 완치율을 보일 뿐 아니라 기존의 개두술에 비해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겉으로도 수술 흉터가 남지 않으며 통증이 적고 합병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 방사선 치료. 방사선을 이용하여 뇌하수체 선종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초기 치료로 사용하기 어려우나 뇌하수체 선종이 조직학적으로 진단되고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잔존 종양을 치료하는 경우, 수술 후 종양이 재발한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개의 튜브에서 조사되는 감마선을 병변 부위에 집중시켜 종양을 파괴하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하수체 선종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